안녕하세요. 위장을 강하게 위강한의원 홍욱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위강한의원에서 담적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담적병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담적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침치료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체해서 속이 답답하고 아픈데 침 맞고 체기가 쑥 내려가 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한의대 간 지 얼마 안 된 예과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시험 기간이라 학교 식당에서 밥을 급하게 먹고 도서관으로 올라가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런지 심하게 체한 거예요. 어찌나 심하게 체했는지 손발과 얼굴이 하얗게 되고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거든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본과 선배님을 불러와서 그 선배님이 도서관에서 침을 놔주었어요. 여기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가운데 오목한 부위를 합곡혈이라고 하는데요. 합곡혈에 침을 맞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침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뱃속에서 위장이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리듯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증상이 다 없어지고 나아버린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침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침치료와 소화불량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요. 재밌는 논문 하나 소개하면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기계내과학교실, 즉 소화기내과교실에서 발표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침구 처치 후 다채널 위전도 소견의 변화라는 논문을 보면 침치료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위장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전기신호가 침치료 후에 더 증가되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위장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져서 소화불량이 치료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적 환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침치료를 받게 되고요. 침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전기 자극을 더하는 전침요법과 위장에 좋은 한약재를 증류하여 만든 약침액을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요법을 같이 하고 있어요. 담적 증상이 생긴 지 3개월 이내의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서는 침치료만으로도 많이 호전되고 3개월 이상 오래되어서 고질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심지어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흔하거든요. 또는 불편 정도가 심해서 조금 더 빨리 치료 호전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한약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담적 3단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위강한의 한약치료는 담적의 단계별로 그 단계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담적 1단계는 위장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죠. 따라서 치료는 위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위장의 운동성을 높여줘야 해요. 한약재 중에는 위장 운동성을 높여주는 약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백출이라는 약재입니다. 백출은 위와 장의 움직임을 향상시켜서 위장 안에 정체된 담적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담적 2단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즉 자율신경에 문제가 와서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자다가 자꾸 깨는 등 수면이 깊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화병 같은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 대개 스트레스에 약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조화시키는 한약 처방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담적 2단계의 대표적인 약재를 소개해드리자면 모려라는 약재가 있어요. 모려는 굴의 껍질을 곱게 갈아서 가루로 쓰는 약재인데요. 모려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작용도 있고 교감신경 흥분을 완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가루로 쓰기 때문에 탕약의 밑바닥에 하얗게 침전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잘 흔들어서 복용하는 게 좋아요. 1단계, 2단계를 지나 담적 3단계에서는 위와 장에 실질적인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속쓰림과 통증이 있고 심하면 출혈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적 3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력을 높이는 처방을 쓰게 되면 속이 더 쓰리고
아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적 3단계에서는 먼저 염증을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재에도 염증을 치료하는 약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재가 황련이라는 약재입니다. 황련에는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각종 병원성 세균에 항균 작용이 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염증성 질환에 흔히 쓰는 약재예요. 하지만 이런 소염작용이 있는 약재들은 염증을 잘 치료하지만 소화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약은 여러 약재들을 조합해서 최대한의 효과가 나오도록 처방하는 것입니다. 환자마다 증상과 담적의 단계, 진맥, 혀를 보는 설진, 배를 만져보고 두드려보는 복진 등으로 진단하고 그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한약 처방을 하고 있어요. 위장병은 생활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침을 맞고 한약을 복용해서 다 나았다가도 다시 재발하기가 쉬워요. 담적 치료에 있어서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 또 커피나 술 같은 기호식품은 어떤 때는 먹어도 되는지 어떤 때는 안 되는지,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은지, 또 잘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생활요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생활요법 지도 또한 위강한의원의 중요한 담적 치료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담적 치료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담적으로 인해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이렇게 치료 방법,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한 위장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